네, 우리 3회반 어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네, 요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모든 우리 교회 분들이 만날 수 있지는 못하고, 각 가정당 몇몇 가정이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직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붙어 있기를 좋아해서 잘못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른 안 좋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분간은 아직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히 빨리 볼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교회에서 다 같이 함께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계속해서 우리 마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고 있죠.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쉽게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예수의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년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리와 그 근처에 두루 퍼졌다. 네,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제자 4명을 불렀다라고 그랬죠. 시몬, 그리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총 4명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 이름은 가버나움이었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계시는 동안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인데요. 그날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누군가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였답니다. 아마도 그 회당에 있었던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리더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들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르쳤느냐가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혹시 말씀 들여다 보면은 권위라고 적혀 있죠.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밥 먹자 그러면은 여러분 밥 먹고 방 청소하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방 청소하고 가서 씻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씻죠.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서 하죠. 네,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아. 나는 마음이 딱딱하고 나는 고집이 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당에는 더러운 악령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귀신이 들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귀신은 사람들을 못되게 구는 나쁜 영적 존재예요. 귀신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기도 한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남자는 귀신이 사로잡은 남자여서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이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잡아두었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실 행동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 귀신은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우리 여기 와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죠. 지금 이 말씀만을 들어보면 마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에게 이미 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제발 해치지 말아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귀신이 예수님한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당신, 내가 지금 당신과 싸울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싸울 때 누군가가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내가 이 시간 싸움을 걸고 내가 당신과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순결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귀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서 때리거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만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셨는데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그 귀신이 어떻게든 그 남자를 다치게 하려고 몸을 흔든 다음에 마침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남자에게서 나왔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이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정말로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듣고 그냥 떠나갔네. 대단한 권위이구나.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는 자는 누구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으로 빨리 퍼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가르치시든지 명령하시든지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을 따르게 하고 싶게끔 하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래요.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그렇게끔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하고 우리는 지켜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다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이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앞으로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린아이들, 방학은 시작을 했지만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죠. 네, 점점점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밖에서 놀 때에도 더위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말 계속해서 잘 듣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전도사님과 보기로 해요. 네, 바이바이.